미끄러져. 여보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라 이거? 어디 잔치 음식이냐? 아니 잔치도 아닌데 아니 어디 왕왕 소리 나고 이거 어디 아우 아우 에이 모르겠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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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답고 깨끗한 어? 우리 마을에 누가 이렇게 쓰레기를 버려놨어? 아 이런 양심도 없는 사람들 진짜. 아유 이거 일부러 버린 건데 여기다가 아 돌감에다 이걸 꽂아놓. 아 진짜 양심도 없는 사람들 진짜. 아 아유 자. 은주 씨, 개민 오늘부터 우리 일제 되는 것 봐. 네. 우와, 드디어 나에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어때, 기분은 어때, 마씨? 아 뭐, 아 좋죠 뭐. 아, 경보 씨처럼 이렇게 듬직하고 멋있는 사람이랑. 아, 자, 자꾸 들으니까 또 창피하네 이게. 아, 잠깐만, 은주 씨 그러지 말고 해. 여기 잡아보자. 네, 나 사진 찍어드릴게. 야. 이야 이거 무슨 선녀가 내려왔네 선녀가 멀래도 이뻐요 멀래도 야 이거 딱 보나니 은주 씨 뒤로 그 목과이 저 아우란지 미우란지 이야 이 광채가 야 기가 막히다 이거 아 아니다 아이고 이거 봅시다 이거 야 이거 나 저장해 놔야 되겠다 경보 씨 예 경보 씨도 찍어드릴게요 아 나도 네 아 나도 아 알았어 자 아, 좀 분위기를 좀 잡을게. 다시 하나, 둘, 셋. 어? 경보 씨, 아 어떤 이쪽으로 잘 생겼을까? 아이고 참, 아이 어떤 이쪽 남자 마음을 잘 나는지 이 남자들은 예 막 죽으려만 주민 뭐든지 다 해봅니까? 뭐 별 따볼 가만히 아니 뭐 달 따줄 가만히 뭐 필요 없까? 뭐 필요 없까? 아 진짜 뭐지 야 이 좁은 골목 그래서 막 그렇게 차를 막 바람 다니면 어떡합니까 대단님 아이들이라도 놀고 있었으면 어떤 걸 뻔했을 거야 나야 경보 씨가 지켜준 난 걱정 없지만 다친 데 어디 가? 아 괜찮수다 어 깜짝이야 어, 저기 주차한 거 닮은이 어? 강 머리는 회사 될 거 아닐까? 예 강이야 나 머리를 막 해볼 거야 그럽다 강이 어휴 없어 아 와, 마침 내리네 예 아니 나 이 동네 청년회장인데 어때 우리 동네 이치록 저 차 바람 끄덕 없대가 아 마을이 너무 예뻐서 사진 좀 찍고 SNS에 업로드 좀 하려고요 아니 게 사진 저 찍은 예쁜 사진 찍은 애씨인가 뭔가 그거 올리는 건 좋수다마는 아니 좁잡한 골목길에 그 차를 그럼 바람 거기다 애기들이라도 나오면 어떻게 보전 맞아요 이 길은 평소에 어르신들도 다니고 아이들도 뛰노는 길인데 그렇게 쌩쌩 달리시면 사고 나죠 아니 대한민국은 어디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기 다니려면 허락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사진 찍는 것도 허락받아야 되고? 아, 혹시 여기 땅 주인님이신가? 아, 나 이 젊은 살 시집 갔대가 안 갔대가? 시집 제가 가든 안 가든 이렇게 싸가지 없는데 어떻게 시집을 가냐고! 아저씨 잘 갔어요? 그게 아니라 진짜 언제 어이없네 진짜 아니 무슨 사람을 시집을 예. 갔냐 마냐 무슨 싸가지가 없냐 마냐 저 본 적 있어요? 저보라 어멍 신지도가 응원중이야 아 진짜 아유, 말 안 걸어가세요 저한테 아, 좀 살살 다녀주세요 아이고 나 진짜 저 가요 가고 싶어 아이고 진짜 아이고 저 아, 저기 뭐가 너무 이쁘다. 아, 아이, 무슨 소리야. 아, 좋네. 여보사. 아니, 저 사람 물마당 앞에서 뭐 사진 찍어? 아니, 저 이상한 사람 아니라 저 사람. 양. 아니, 이 사람들 농이마당에 들어와. 근데 지금 뭐 하는 거 꽝? 아, 저희는 관광 내려와가지고 여기 마당 이뻐가지고 촬영하러 잠깐 왔거든요. 근데 이 마당 들어오면 지금 허락을 받았어가 안 받았어가? 아니 대문이 없어가지고 그냥 들어왔는데 혹시 뭐 문제되는 게 있습니까 혹시? 제주도는 대문이 없대 하는 얘기 못 들었어가? 우린 뭐 그 문을 안 닫아 마시. 아니 경위 때문에 그냥 여기 와 그냥 막 그냥 어 주인 허락도 안 받아 그냥 사진 찍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그거는 그 집주인 잘못인 거지 이렇게 활짝 열어놓은 거 보면은 그냥 들어서 찍으라는 건데 집주인 잘못? 아이고 나 이 사람들 아니 경무진 무대뿌로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그러면 문 달고 문 잠그시지 그러면은 아이고 나 진짜 이 사람은 진짜 얼빠웃게 아니 경험은 당신네 집에 내가 쑥쑥쑥쑥 저 들어보자니 들어가면 좋구가 그러면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라 진입 다 들어왔습니다 어머 아니 거기는 서울이니까 문도 달려있고 여기는 문이 열려있는데 이젠 대신 안냥 다시랑 그냥 이런 짓 오지 마. 갑수. 가세요. 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아이고, 혼자 갑소. 아, 저, 진짜, 저 주로 괜히 없이 저 주로 막 쑥쑥 들이댕이면 안 돼주게. 진짜 안 되겠네요 이렇게는 아 쓰레기 버리고 운전 막 하고 집안에 그냥 막 들어오고 아니 무슨 경우야 이게 아 우리 착하디 착한 현배오라버니가 나 이추록 화내는 거 처음 봐 진짜게 갠디 영원일이 우리 마을에만 이신 건 아니랬기다 사무장 모임 가면 다들 영원일 겪었댄 막 부해낭이 성게 마심 관광객들 오지 말랜 막 영원 소리도 없기다게 아 이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거 뭔가 조치를 취하긴 취해야 될 거라 그 관광학적 용어로 그 오버 비어리즘 그게 뭐냐면 우리가 관광객 때문에 우리 마을 사람들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떨어진단 말이오 다 그럴 바엔 안 받겠다고 경구씨 오버 투어리즘 아 그 오버 투어리즘이나 비어리즘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광객들 때문에 우리 그 삶의 질이 좀 떨어진다는 거 그게 중점 아니고 참 그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맞아 이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게 이거 마을 찾아오는 사람을 가불래 넣을 수도 없고 어? 잠깐 이리 와봐 나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이고 참. 난 될 것 같은데? 아니 한번 믿어봐봐. 돼요. 되고 안 되는 건 나중에 보라게. 네, 마을 해설사 양성규을 맡은 강사 강창보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지금부터 이제 막 내가 거라도 절대 졸지 말고 우리 마을에 왜 이 교육이 필요하냐에 대해서 예, 지금부터 얘기를 하겠는데 경부 청년회장
아니 앉아 지금 무슨 시간이라 마을 해설사 양성 교육을 하는데 지금 말 걷기도 전에 그냥 잡으면 돼요 지금 이 사람은. 얘도 장부 형님이 좀 강희 형이 너나 너가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네, 아유 저도. 예? 자 지금부터 예, 마을 해설사 양성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외지에서 우리 마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막을 수는 없는 거라 마시. 그래서 마을 해설사를 양성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래서 우리 마을을 홍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겁니다. 알아듣겠지? 네. 경보 씨. 창보 삼촌. 잘 오신 게 맞지? 그냥 수더분한 동네 삼촌 이름만 생각하신 게 놀라운 게 맞지. 아이고 저런 게 경희도 이 법학 박사에 그 저 문화관광 해설사 이런 것도 왜 아이고 막 머리 좋은 어른이보다 브레인 중에 브레인이라 저러니. 자 지금까지는 이론 교육이었고 이론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그 현장 가서 본향당 가서 외지분들이 오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현장 가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들었죠? 네. 자 우리 현장 가도록 합시다. 네. 자 여기 뭐 다 아시는 곳이지만 이 곳은 우리 마을에서도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 경보는 네. 사람 말 걸 때는 항상 네. 예, 그 강사를 보는 버릇을 이제 해야 됩니다. 아, 예. 그리고 이 곳이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 이 곳은 우리 마을 수호신이 좌정한 본향당이라 한다. 이 본향당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느냐 하면 매년 2월 열 이튿날 정성을 다해서 당구슬 하는 데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게 향토 유형 문화유산은 30% 지정된 곳이다. 이게. 아 여기가? 그만큼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제주의 그 공동체 정신이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일깨워주는 것도 우리 역할이다. 네. 저 사무장 질문.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배정받은 해설사들이 이렇게 그 마을을 방문한 사람들이랑 같이 돌아다니면서 그분들을 또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관리도 하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쓰레기 문제라. 쓰레기 문제는 어떤 해야 되는지 경보가 골아봐봐. 나 하기는 그간 거기 문화 탐방 오신 분들을 우리 공동 주차 그 마을회관 앞에 딱 같이들 세워. 거기서 혼번이 모여 걸어가다 보면 개무로사 한 열댓 명이 걸어가는데 지만 막 픽픽 버립니까 이게? 그 혹시나 버리더라도 옆에서 이거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딱 그 또 떨어진 다른 쓰레기도 곧이 담아가면 정화 활동도 해지고 또 혼자 막 고성관가에 아무데나 막 들어가 딱 나왔다 가는 단체 생활하니까 이런 걸 좀 해소시킬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 좋아. 아이고 참. 아이 경보가 굉장히 이젠 경보가 이 저 청년회장으로서 사람이 대염사. 그러니까 육지에서 온 관광객신디 뭐 모템수다 뭐엠수다 욕할 것만 아니고. 스스로 그분들을 이제 같이 돌아다니면서 일깨워줘야지. 쓰레기는 버리면 안 됩니다. 주차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속에 같이 더불어 제주에는 아름다운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해서 그분들을 일깨워서 다시 오부생이 육지로 보내드리는 게 우리 임무다 이거지. 자 영혜영 근혜 오늘 교육은 이걸로 끝나는 걸로 하자. 이거 수고들 했어. 전국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녹차밭입니다. 규모가 20만 평가량 되고요. 저기 북쪽으로 보시면 한라산이 보이고 저기 남쪽으로 보시면 바로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전국에서 가장 멋진 경치를 자랑하는 그런 곳이라고 가히 자랑할 수 있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 제가 서툴지만 제 얘기 잘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끝으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주세요. 질문하세요. 저요. 질문 있습니다. 네. 오늘 되게 이렇게 좋은 곳을 저희한테 해설해 주시고 이 좋은 마을을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 다름이 아니고 혹시 남자친구 있으신가요?
선생님이 너무 제 이상형이어가지고 아, 너무 왜 왜? 아 예 아 남자친구 있는데 아 남자친구가 있다고요? 사실은 여기에 제 남자친구가 와 있어요. 에이 여기에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바로 여기 이분이 제 남자친구입니다. 경고 씨 인사하세요. 저 그 학생이 말이야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남자친구 있고 없고 그걸 왜 물어봐요? 조금 선생님 좀 보는 눈이 없으신 것 같은데. 어? 아 뭐가 없어서요? 얼마나 듬직한데요. 골키퍼 있다고 골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닌데 이분이 남편이 될 사람도 아니고 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이구 참 학생이 말이 좀 심한. 자네 이리 나와봐 이리 나와봐. 아 그만들 하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경보 씨가 지금은 제 남자친구지만 미래에는 제 남편이 될 사람입니다. 봤지? 아 됐어 됐어 오빠 포기해. 소주 한잔 마시러 가야지. 아, 가자, 가자 나 여자 소개시켜주자. 아, 내가 소개시켜줄게. 가자, 가자. 너무 기분 좋아. 아, 형님, 진짜 마을이 달라졌다니까요. 예, 쌩쌩 달리는 차도 없고 사람들이 쓰레기도 안 버리고 형 보세요. 차가 다 서맞춰서 딱 주차했잖아요. 이야, 쟨 사람이 틀려졌네. 예, 그냥 마을 해설 프로그램 하나만 했을 뿐인데 몇 가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아, 진짜 너무 기분 좋다게. 네네. 아, 아니, 내가 그래도 문화관광 해설 사업몽이 네. 거기서 있던 경험을 조금 마을에 접목시켜신 뒤 그거 하나만 가정도 아 이렇게 사람들이 네. 딱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얼마나 좋냐. 그러니까 관광객도 좋고 또 우리 마을 홍보도 되고 그러니까 정말 좋잖아요 형님. 아유 정말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형님을. 죄송합니다 형님. 형님을 13579로 봤습니다. 13579가 뭔데? 띄엄띄엄 봤단 얘기죠 형님. 너가 나를 띄엄띄엄 봤다고? 아 근데 요번에 24680을 제대로 봤습니다 형님. 아 나의 진부습을 봤다고? 아 그럼요 형님. 아, 경인자. 아유, 난 이, 야, 너가 막, 나 막, 저, 영 웃자주고 막 지켜줘야지, 난 이, 막 기분이 좋다. 아, 저도 기분이 좋아요. 예, 제가 같이 사는 창부 형님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인 줄, 와, 정말 몰랐는데, 너무 좋아요. 아니야, 우리 아버지 이거 부를게. 안녕히 주무셨어요? 네. 형님, 지금 벌써부터 어디 가세요, 형님? 아, 저 읍사무소 잠깐 갔다 오지. 아, 지금 우리 마을 그 저 헬스사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걸로 조금 약한 거 닮아.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해요, 그네. 하면 어떤가 해요, 그네. 네. 그 자료들을 한번 쫙 찾아보지, 이게. 형님. 잘 되고 계세요? 야 이거 오랜만 가니 하니까 야 이거 쉽지 않네 이거. 손이 굳었죠 굳어서. 오 많이 하셨네 형님. 아니 많이 하긴 했는데 이게 문장이 매끄럽질 못하다게. 아 형님 제가 읍사무소의 기운을 받으시라고 제가 읍내가갖고 요거 써왔습니다. 힘 나실 거예요 형님. 야 너희 경보보다는 너가 훨씬 난다. 진짜? 넌 진짜 마음이 넓어. 이시카마씨? 아이고 아이고 말도 맙소 말도 마라. 집에서 그 뭐라 그 제한선가 주한선가 뭔가 그거 캐러멍 막걸리 먹으래라 캐네도 안 가고 집 뺏기 때를 나오자네. 이 사람은 지금에 내가 알기로는 저 광합성 부족으로 지금 집이 쇼복이 있을 거보다. 아, 마을을 위해서 그렇게 막 열심히 일하기 쉽지 않은데. 걔는 나중에 요새 이상어요. 혹시 이제 이거 해놓은 게 공주세 걔네
이장 캐는 또 나중에 저 도지사 캐는지 않을까 모르겠다. 우리 그냥 여기 바람쐬러 가기로 했어. 근데 우리 손잡아 가게. 사람들 밤수게. 아유 그래도 아유 잡아 가게. 아유 아유 나 이제 막 긴장돼. 오늘 저 읍사무소에서 대면 전화해 죽힌 거라 죽이게. 그것만 딱 대해버리시면 아이 나가 마음 폭랑 점잖을 건데 막 걱정된 척. 아유. 아 그래도 형님이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어. 좋은 결과가 있겠죠 형님. 아유 경해야 죽이. 아 이제 저도 짜질 수가. 아이 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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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치지 마라 걔. 네. 거치지 마라 거치지 아. 마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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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쳐. 네 미삼수입니다. 아. 아유 삼촌 아, 마을 회의 4시에 홀 거우다. 아유 예예예 예, 예. 예 알았수다 예. 아유 고래에 또 그 시간에 마침 전화를. 아유 아이고 참. 아이고 또 왔죠 또 왔죠 또 왔죠. 빨리 어서 오자. 예 리사무소입니다. 예 맞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진짜요? 어, 저희가 됐어요? 어, 예, 예,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뭐래, 뭐래, 뭐래. 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통과됐단 맛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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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우리 창고 형님. 정말 또 일 하나 크게 내버렸어, 크게 내버려서. 자, 우리의 마을 설촌 일에 내가 보기엔 최고의 경사니까 오늘 아. 박수 한번 쳐주게 하자 박수. 고마워. 경희도이 저 우리 경보역 우리 사무장이역 우리 저 걔도 현배가 옆에서이 도와주나니 다 이거 니네 공으로 이거 된 거라. 형 마음 많이 졸이셨는데 정말 축하드려요 형님. 아니 다 너네 때문에 이거 다 만났지. 또 울어 또 울어. 아이고 형님. 그만 업체게 영예 좋은 날 울게 하시고 우리 도색이 온 말에 못 잡아두게 저 두루치게 소자자로 축하주 해야 돼 생각이. 나이 오늘 저녁이 나가 오늘 박수 오크라. 가자 가자 가자. 아 진짜지? 가자. 그만 알았어. 그러면 허공 모자라는 건 형하고 나하고 나눠야 된다. 오케이 가자 가자. 야!